틈틈 새롭이 짓는 그런 곡에 원래 팬들이 아이유 참 좋다를 해주고 말 너를 너무 좋아하는 알았어 해주면 눈 깜빡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 날 알아보겠죠 그댄 기억하겠죠 그래 기묘했던 아이 아이유 참 좋다 틈틈 새롭이 짓는 아이유 참 좋다 아이유 참 좋다 아니 근데 내가 옛날에 중국 공항에서 이유를 만났어. 아형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아 재밌게 보고 있대? 그때 그때 이렇게 어떻게든 했어.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인사하더라고. 먼저 온 거야? 가만히 있는데. 직구가 부탁 한번 해라 그래. 그래 직구야 네가 하면 얘기했죠. 아이엠 나오라고. 어느 정도로 친해졌어? 아이유 너 옛날에 둘 다 신인 때 마시멜로우도 네가 해줬잖아. 맞아. 아, 해줬다라기보다는 내가 랩 세션으로 참여를 했었어. 랩 같이 했거든. 아, 내가 데뷔하기 전에. 나는요 형님이 좋은 걸 이렇게 좋은 날 너희들과 놀고 싶고 벗어 왔고 해서 전화가 온 아이유야 아이유야 그러니까 조금 노잼일 수 있어서 예능 프로그램이 좀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 아 저 콤비잖아 아이유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유 있나 완전 콤비 있나? 있나? 조금 되게 내 친구 중에 가장 흥이 많고 꿀잼인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러지 마 돌려보내 우리 특집이야 이유야 돌려보내고 진짜 제일 흥이 많고 재밌는 친구 걱정하지 마 야, 오늘 방송을 꿀잼으로 만들어놨어 남자랑 들어오면 괜찮아 뭘 또 만든다 뭐라고? 어? 뭐야 방금 뭐라고? 공길 아니야 공길? 나 원. 여기 있고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저 정도면 2주분이다, 아이고, 2주분이야! 야, 2주분! 야, 대성해! 너 하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어. 나의 지은아. 나는 호동이 때문에 무서움에 떨 우리 지은이를 지켜주러 나왔고 그래서 전학 온 전학생 이준기야. 무릎 꿇고 네가 막 올 때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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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오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거 다 검색하고 들어오니까 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둘이 진짜 친해서 같이 나온 건지 그러게 진짜 아니면 둘이 어떻게 같이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이제 10주년이야 그래서 이제 좀 방송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방송 활동이 아예 없어 이번에 콘서트 준비 막 이렇게 하느라고 방송이 잘 안 잡히는구나 방송 잡기 어렵지 방송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렵게 아는 형님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혼자 나오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노잼 방송이 될까 봐 내가 아는 형님 자주 보는데 제일 진짜 꿀잼 친구가 누굴지 생각을 하다가 준기한테 내가 부탁을 한 거야 야 이유가 됐고 나온 거 덜덜이 치곤 좀 세네 그러면 덜덜이가 A급인데? 야 그럼 덜덜이가 A급이야 뭔 뜻이야? 덜덜이 뭔 뜻이야? 나중에 잘하면 사전적 용어를 준기야 야 준기야 보면 돼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건 준기가 공보 차원에서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유가 전화해서 준기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아 진짜? 야 준기 의리 있네 직접 만나서 부탁했어? 전화로 부탁했어? 전화로 부탁했어 야. 뭐라고? 나는 솔직히 근데 안 할 줄 알았어. 왜냐면 준기가 예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능을 되게 부담스러워해. 진짜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지금 뭐 홍보할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봤는데 준기가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어. 아니 근데 전화를 했는데 하자마자 그 전화를 받고 바로 한다고 얘기했다고 아니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렇게까지 못하지. 사무실과 이런 데 얘기도 해봐야 그치. 되는데.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알려줘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늦게 답을 주면 또
지훈이도 피해가 가고 또 아는 형님 우리 제작진 여러분 피해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 제작진 배려해준 사람 우리보다 제작진을 그래, 더 배려하네. 그래서 얼마 만에 이럴 때면 한다고 이렇게 답을 줬어. 이틀. 야, 일주일 줬는데. 우리 나는 이제 연습생부터 한 세월이 이제 11년 이렇게 다 같은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회사는 단 한 번도 나한테 뭘 해내라고 푸시한 적이 없어. 그냥 방목형이었어. 항상 진짜 인간으로서 날 인간적으로 대해줬단 말이야. 내가 성적을 아주 못 냈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럴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데랑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야. 다른 생각도 그러니까 좋은 어떤 딜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다른 데랑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뭐라고 날 설득을 할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잡을 생각조차 없는 거야. 본인들끼리 또 지은이가 다른데 좋은데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잡냐 이런 식으로 그치, 회사 이미 입장에서 이야기를 끝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너의 대답이 뭐였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이 있단 말을 안 해요? 계약금만 왜 말을 못 해? 돈 있을 만큼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시도 안 해보고 좀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마음이었어서 오히려 좀 마음을 좀 알게 된 계기가 됐지. 너 눈치 없이 재계약한 거 아니야?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아이유를 이을 신인 가수가 이미 충청도에서 괜찮아요라고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쪽에서는 괜찮을 생각이 없어. 괜찮아요. 여행은 그 아이유 인나랑 같이 가는 거야? 뭐 보통 인나 언니랑 같이 가고 나도 혼자 갈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언니도 방향치고 나도 길치고 방향치라. 둘이 볼만하겠네. 둘이 길치면 호텔에만 있는 거 아니야? 거의 그치? 호텔에 있고 그 호텔 근처에서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지은아 너 지금 사는 집은 네. 혼자 산다고 했나? 네. 언니 인나 언니랑 같은 데거든요. 아 같은 아파트? 네네. 되게 친한가 보다. 그래도 같이 살긴 싫은가 보다. 둘 다 개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요가 같이 하면 좋겠다, 지은아. 저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해놨어요. 집에서 같이 요가 하면 너무 좋다고. 몇 살이야, 유인나는? 언니 36이요. 에? 어머나, 진짜? 나는 네. 얼굴밖에 모르는데. 엄청 동안이라서.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동안이에요. 유인나 씨는 네. 이제 스몰 모웨딩 쪽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크게 결혼식을 열고 싶어요? 저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왜? 아니, 왜요? 아이유 씨가 결혼을 하지 말자 막 그래요. 어느 날. 저는 그래 하지 말자. 약간 정답으로 이렇게 재밌어.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아니 언니 결혼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결혼하자. 그럼 저 그래 결혼하자. 변덕을 계속 이제 어릴 때는 왜 그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는 모르지만 전 좋은 사람 있으면 할 거거든요 결혼. 괜찮으세요? 아 네네. 현지. 왜 나 뭐? 저희 너무 성함... 시끄러워. 아니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현지요. 현지. 네. 저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은. 뭐라고? 저 지은이라고 불러주시라고 했어요. 그래 지은아. 성함이 어떻게 돼? 아 저 최지혜. 지혜. 현지. 나는 지혜. 현지. 아 현지. 쉽지 않지? 쉽지 않다. 그래 그래. 되게 잘하는 그래, 거였구나. 나 지은 시집가 되겠네. 그래 나 시집 가야 돼. 지은이 좀 더 있다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야, 네 손 자를 것 같아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그러면 내일 이제 김해로 돌아가는 거야? 응. 호. 아 하루 있고 제주도에? 아 우리 어제 왔어. 어제. 왔어. 어제. 아. 6개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돈 벌면. 아니 이거 봐봐 여기 지금 끝까지 여기 밑에까지 아니 여기를 보라고 야 끝에가 아주 무인데 무색깔이다야 뭐지 야, 이건 배야 그냥 이거 우리끼리 먹자 아 그래 먹자. 내가 많이 먹을게 아 네가 많이 먹는다고 약간 그렇게 먹지 같이 많이 먹자.
얼마나 호감 많이 넣었으면 그게 짱 먹. 아삭해.